굿을로키에 있어서 전래 굿은 냉습이 가득 찼고 또 일반 난로는 그 냉습이 없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그 고래 회로가 여러 보일러 속에서 난로 속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전래 굿들에 있어서는 그 속에 냉습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화열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래 굿들은 빨리 이그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해가 배출되게 해야 고열로서 추기를 한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백과사전에 나오는 구두리가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림인데 그 구들로키의 그 단면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. 구조적으로는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궁이라든지 분행기라든지 불목이라든지 고래바닥 뭐 불목돌, 연도, 굴뚝, 개자리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아주 표현이 잘 됐습니다. 잘 됐는데 어떻게 그 기능으로 보면은 아궁이 여기 위 입술에서 오히려 연도가 밑으로 낮게 그려진 그림입니다. 그러면은 이것이 설명상으로는 그림이 괜찮지만은 정말로 이거를 보고 설계사가 정말로 그 방이 따뜻하게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데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는 것이죠. 왜 그러냐면은 아궁에서 타는 그 화열이 고래 속에 냉습을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냉습이 막고 있는데 더군다나 연도가 더 낮아가지고 막고 있는데 어떻게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겠습니까? 쉽게 나오게 밖으로 내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그림이 참 맞지 않다. 그럽니다. 그래서 어찌든지 아궁의 그 하열이 고래 속으로 깊이 빨리 식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구들로키의 기술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두를 놓는다는 건다 실패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회원도 그 회원 중에 설계사도 있고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. 이 그림도 앞에 그림을 응용해가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데 설계상에 그린 그림입니다. 그래서 뭐 밑에는 뭐 구들이고 구들장 항통 몰타리 몇 센치 이런 게전다 표기되어 있지만은 쉽게 이렇게 금방 보더라도 이 아궁의 그 하열이 어떻게 이 연도가 더 낮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굴뚝으로 나가겠습니까? 그거는 도저히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서 그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공상의 그림은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평면도도 여기서 그 아궁이면은 아궁이의 불을 지펴가지고 어떻게 이 중간을 막아놓고 이 사이사이 미로길로 해가지고 아주 여러 꼴짝꼴짝이를 전부 다 돌아가지고 나가면은 방이 전체가 뜨신다는 그런 구조적으로 설명은 되지만은 기능적으로 보면 이는 도저히 그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그런 그 그림이 근본적으로 국가나 그 구두를 만지는 사람이나 또 설계하는 사람이 그 불의 구들방의 구조적 모양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불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방이 뜨실까?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연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